안녕하세요. 모카 이청아 구독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 컨텐츠인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던 책을 들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제가 읽어드릴 구간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책은 정말 이 제목대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가 주제입니다. 이 책의 화자는 이제 패트릭 브링리라는 작가인데요.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자기 위로 형이 한명 있었는데 그 형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의 죽음을 경험하고 갑자기 자기의 삶이 이대로 나아가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요한 공간에서 나는 좀 멈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 안에서 10여 년간의 경비원 생활을 거쳐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을 모카 임의대로 마구마구 간추려서 한번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이 컨텐츠를 보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프리뷰 혹은 청하식 서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 목소리 들으면 졸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컨텐츠를 너무 늦은 시간에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던가 하면 예, 지금 듣지 마시고요. 밤에 침대에 누우셔서 편안하게 씻고 나서 이렇게 들으면서 스륵 주무시고 나면 미술관 가는 꿈 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편안한 공간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패트릭 브링리 지음, 김희정, 조현조 옮김. 내가 태어났을 때 형인 톰은 채두 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 형도 어린이였고 내가 사춘기를 거칠 때는 형도 10대였다. 그리고 내가 25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젊은이였다. 동생에게 형은 언제나 다큰 어른인 법이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한번쓱 쳐다보고는 반쯤은 기쁘고 반쯤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브링리라고 톰 브링리 동생이라고 물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나는 어딜 가나 톰 브링리의 동생으로 기억될 것 같았다. 형은 명랑하고 인내심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겸손하고 정상적인 아이였다. 뽐내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형에게서 비눗방울처럼 뿜어져 나오는 만족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톰은 2003년 가을 대학원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2005년 여름에 결혼을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형은 왼쪽 허벅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해 11월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암이 폐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형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뉴욕에서 함께 산 2년 8개월 동안 도시 자체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에서 패트릭은 형 톰의 죽음 이후, 그리고 형 톰이 아프고 난 뒤에 뉴욕이 자기한테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완전 공감을 하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톰의 뉴욕 같은 곳이 이제 여의도 그 윤중로인데 이제 거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석에 계실 때 어머니 병원을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엄마 병실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벚꽃을 보고 그냥 아, 예쁘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그 벚꽃의 의미가 저한테 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 여의도 벚꽃길을 지나게 되면 괜히 왠지 모르게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한 방울 떨어져서 그 벚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위기가 극에 달하자 형은 우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 방으로 불러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가족, 크리스탈을 잘 돌봐줘.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넌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해.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산것 같아.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디오를 대여점에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내 차례고.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고통을 겪고 싶진 않아.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크리스탈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야.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가 돌려줘 버린 느낌이야. 저는 이 구간을 읽다가 좀 마음이 찡했어요.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문장은 이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라는 형 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사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떠난 그 시간에 멈춰버리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덧 이제 마흔이 되었는데 지금 제 나이면은 우리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 그러면 이제 엄마 옆에는 10살짜리 청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어머니가 떠나신 6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나보다 젊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형이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은 또 떠나는 사람도 이 사람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얼굴 그리고 그 추억들을 겪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 돌려줘 버리는 느낌. 그 이후에도 이제 패트릭과 가족들은 형의 병간호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트릭이 결혼을 하게 된대요. 그 구간을 읽어볼게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타라와 나는 형이 누워있는 침대 곁을 번갈아 지키며 잠든 형을 깨우지 않기 위해 소리를 죽인 채 텔레비전을 봤다. 그런 밤중 하나였다. 늦은 밤. 크리스타 형수와 미아, 타라, 그리고 내가 형을 돌보고 있었다. 형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런 형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치킨 맥너겟을 먹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맨해튼의 밤거리로 뛰어나가 소스와 치킨 너겟을 한아름 사들고 돌아오던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침대를 둘러싼 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다. 가끔 나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이 뭔가 고난이 닥치거나 집안에 이제 누군가가 아픈 환자가 생기거나 하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 사이에 가족들끼리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시간 동안에는 그냥 평상시에 너무 당연했던 가족이 그냥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드는 이 추억이 나한테 오래 남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 예쁜 봄이네. 어쩌면은 이 봄이 우리한테 다시 올까? 그런 서글픈 마음이 살짝 들다가도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더 맑은 행복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트릭이 형이 맥너겟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며 이 맥너겟을 사러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책이 아주 초반에 보면 어릴 적부터 이 저자의 어머니는 형과 누이를 데리고 미술관을 자주 가곤 하셨어요. 근데 저자의 어머니는 시카고 극단의 단원이셨대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여러 극단의 단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톰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형과 크리스타 형수는 혼인신고에 증인으로 참석하려 했지만 끝내 형이 너무 기운이 없어서 올수 없다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형은 22일에 생을 마감했다. 몇달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네 형제 자매를 찾아갔다. 차 창문 밖으로 평범한 도시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는 조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들 세상이 멈추는 일은 없으리라는 증거들로 넘쳐났다. 우리는 벤 프랭클린 파크웨이를 벗어나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네, 이 가족은 이 형을 잃은 상실감을 아는 채 각자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슬프고 밝은 그림을 찾기 위해 아무 말 없이 갈라졌다.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의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제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약간 의도적으로 가족 영화나 이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들을 다 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눈물 버튼을 누를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셨었는데 엄마가 항상 정물에 필요하니까 예쁜 과일들을 사셨었는데 망고를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고는 굉장히 빨리 익고 그리고 저는 망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타박을 했었어요. 엄마는 맛도 없고 비싼 과일을 왜 자꾸 사냐? 좀딴 걸로 그려라.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왜 망고를 사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미술관에서 봤던
고갱의 정물이었는데 거기에 너무 예쁘게 망고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정말 갑자기 엄한 데에서 눈물이 팡 터져서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지뢰 같은 것이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잠깐 펑펑 울고 나니까 굉장히 고요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또 조금은 맑아진 슬픔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나갔을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브루클린의 5번가를 따라 걸으면서 멕시코 식당 대여섯 개를 지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이 패트릭의 경비원으로서의 일상이 이어집니다. 비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리듬을 상실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하면서 나는 매트라는 웅장한 대성당과 나의 구멍을 하나로 융합시켜 일상의 리듬과는 거리가 먼 곳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상의 리듬은 다시 찾아왔고 그것은 꽤나 유혹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가 영원히 숨을 죽이고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삶에서 마주할 대부분의 커다란 도전들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작은 도전들과 다르지 않다. 인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이한 점들을 즐기고, 나의 특이한 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저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정말 요즘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적이기 위해 노력할 것. 그렇게 미술관에서 자신의 삶의 리듬을 회복해 나가던 저자는 이제 점점 더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이제 저자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이제 올리버라는 아이인데 책 안에서는 애칭으로 올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것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그 삶에서는 내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세상을 그냥 둘러보기만 하면 됐다. 부모 노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없이 많은 사소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라. 어느 날 오후 나는 도박을 해보겠다 결심한다. 싸다만 기저귀 가방을 들쳐메고 아기를 원숭이처럼 한 팔로 안고 드넓은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섰다. 이렇게 저자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놀이터로 갑니다. 놀이터에서 올리는 동네 아이들을 쳐다보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 미끄럼틀을 태우니 놀라서 얼이 빠질 지경이 되지만 올리는 딱한번 잠시 울려다 마는데 그친다. 도박을 한 보람이 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 공원의 아름답고 초라하고 고르지 못한 풀밭에 그를 눕힌다. 주위는 사람들로 붐빈다. 자동차 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공원의 오래된 느릅나무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보다도 숭고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거기에 더해 내 아들이 있다. 그의 커다랗고 촉촉한 두 눈을 들여다보니 아기도 눈웃음을 치며 나를 바라본다. 이 순간에 충만한 생명력에 경탄한다. 이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좋음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 좋음이 모든 고투를 흡수해버린다. 저는 이 패트릭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지내는 그 시간들이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작품들이 이 사람을 회복하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이제 중후반부까지 읽어왔는데 저는 사실 또 다른 큰 이유 하나는 이 가족이 생겨난 것과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릴 때 멍멍이를 키웠었거든요. 저의 그 멍멍이가 저한테는 가장 처음 사귄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공감해주는 친구였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사자성어들의 뜻을 알았습니다. 식음전폐. 네. 그때 처음으로 대성통곡과 식음전폐라는 그 사자성어를 몸소 체험하며 한 반년을 울면서 지냈었는데 결국 그 상처는 그 뒤에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저의 이제 두 번째 멍멍이 아롱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의 첫째 또롱이에게 다 해주지 못한 것을 이제 해주면서 이제 그때의 아픔이 이제 추억으로 넘어가는 걸 느꼈는데 형의 상실로 얻었던 그 슬픔이 이 올리의 탄생과 함께 일상으로 끌려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 저 책이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재밌죠? 미술 몰라도 굉장히 들을만 하죠? 저도 이 책을 집었던 이유는 어떤 작품들 얘기지? 그때 나 매트 갔을 때다못 봤었는데 책 보면서 한번 추억을 되새겨볼까? 였는데 오히려 저한테 더 감명 깊었던 부분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이 줄거리였던 것 같아요. 패트릭이 형 톰을 잃고 나서 그 본인을 회복해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안에서 미술관의 시간들이 이 전체의 이야기를 위한 소재들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패트릭이 지켜본 미술관과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10년을 경비원으로 지낸 사람이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축소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보십시오. 인색하고 못난 생각은 문 밖에 두고 아름다움을 모아둔 저장고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작고 하찮은 먼지 조각이 된것 같은 느낌을 즐기십시오. 가능하면 미술관이 조용한 아침에 오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하고도 심지어 경비원들하고도 말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눈을 크게 뜨고 끈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존재감과 완전함 뿐 아니라 상세한 디테일을 발견할 만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와 다름없이 오류투성이인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곳이 바로 매트입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기대어 용감한 생각, 탐색하는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혹은 바보 같을 수도 있는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맞는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더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매트에서 무엇인가를 품고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품고 나간 것은 기존의 생각에 쉽게 들어맞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마음에 남아 당신을 조금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미술관에 가면 이제 지도를 아무래도 찾아보죠. 그리고 나 여기 볼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작품 볼 거야 이런 계획들을 세우곤 하는데 정작 마음에 담아서 나오는 작품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들이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냥 내 발길 닿는 대로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리밋 없이 들어갔을 때더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역시 10년을 경비원으로 지낸 사람의 조언 맞구만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 싱어 서전트의 매혹적이기로 유명한 초상화 마담 엑스 옆에 자리를 잡는다. 비록 지금은 그림과 대조를 이루는 내 허름한 몰골이나 이 희극적인 조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 말이다. 이건 그냥 일상이다. 또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담 X로 가는 길을 물으며 다가오길래 돌아봤더니 록스타 마이클 스타이프와 배우 킴 캐트럴이었던 일을 떠올린다. 아메리카 회화 전시실에 존 싱어 사전트라는 화가의 마담 X라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기를 굉장히 고대했었거든요.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는 발레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발레 공연이 이제 마담 X의 초상 을 소재로 한 공연이어서 도대체 저 마담 X가 누구길래 저 마담 X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제 눈앞에 이렇게 떡하니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껏 또 예전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 앞에 서 있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를 나중에 좀더 나이 들어서 다시 보면 굉장히 다른 영화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도 그 똑같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무겁고 좀 추상적인, 좀더 초현실적인 그림들을 좋아했어요. 살바도르 달리나 아니면 마그리트, 뭐 프란시스 베이컨의 뭐 교황이라든지 굉장히 좀 거친 그림들, 어두운 색감을 좋아했었다가 제가 2017년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제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작품들은 굉장히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의 작품들이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그림은 이제 클림트가 그린 세레나 플리처 레더리의 초상 이런 그림들을 제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 나왜 이제 이런 색감들을 좋아하게 됐지? 그 작품들 속에 나 자신의 현재를 투영해서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책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작품들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매트 가이드가 아니라요. 이 책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펼치면 이렇게 각 장의 순서대로 여기에 담겨 있는 작품을 직접 웹 서핑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제 컨텐츠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셨다면, 네, 책 읽고 감상 많이 남겨주세요. 책과 함께한 목화 이청아였습니다. 안녕.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 till dawn.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